안녕하세요, 르둑입니다. 오늘도 수리 손님이 오셨는데요. PC가 부팅이 안 된대요. 제가 파워를 지금 연결을 해놨고요. 전원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전원을 넣으면 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빼고 스위치가 뭐 불량인가 싶어서 이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파워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를 뺐고요. 파워는 지금 다시 꼈고요. 테스터기를 꼈는데 파워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쪽에서 파워 전력을 제대로 못 받거나 다른 뭔가가 문제가 있겠죠. 다시 파워를 껴주고 켜보도록 할게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쇼트넷도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때 제가 하라고 한 거 있죠. 램 뺐다 껴주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초기화 해보고 요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램의 이 금색 요 접점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쓱 훑어주세요. 훑어주시고 다시 메모리를 껴줍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수은전지, 컴퓨터 뒤에 이 전원 케이블을 뽑은 상태에서 이 수은전지를 분리를 하고요. 뭐 그렇게 길게 있지 않아도 돼요. 한 20초? 완전히 메인보드를 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얘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넣고 전원을 주면 전원이 안 들어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해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픽카드가 1050, 메인보드 H110. 파워는 정상이었는데 또 메인보드가 또 정상적으로 이번엔 또 부팅이 되네요. 이 상태로 다시 얘를 껴가지고 전원 스위치가 먹는지 보도록. 먹네요. 전원 스위치가 먹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그래픽카드를 뺐잖아요. 그래픽카드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픽카드를 끼니까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그래픽카드가 되졌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쪽 슬롯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거 뭐 거미가 죽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골렷이 생기지 않았어? 다른 그래픽카드를 그냥 껴가지고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조전원 연결 안 해도 돼요. 켜지네요. 일단은 그러면 보조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보고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과연 정상적으로 나올지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 전원을 넣었는데 모니터가 출력이 되네요. 모니터는 지금 정상이니까 이 그래픽카드는 정상 그래픽카드고 PCI 슬롯도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왜 안 나올까요? 일단은 그래픽카드가, 얘가 지금 그래픽카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50이면은 무상 AS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끝났을 것 같아요. 끝났을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를 다시 한번 장착을 해서 만약에 지금 요번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 뭐 그래픽카드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픽카드 뒤진 거 맞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구버전이고 그래픽카드가 신품이다라 그러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해줘야 그래픽카드가 정상적으로 화면을 띄워주고 인식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요. 110에다가 1050이면 이거 나왔던 시점에 판매되던 그래픽카드니까 뭐 바이오스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픽카드가 불량일 것 같은데 테스트용 부품 중에 요거를 가지고 그래픽카드가 불량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불량이 아니길 바라는데 CPU 쿨러는 굳이 안 달아도 돼요. 걱정되는 건 이거 보드 나가는 거 아니야? 이 그래픽카드 때문에? 램을 꼈고요.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 다시 정상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안 되네? 얘도 안 되는데? 아, 너 파워 선을 안... 요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가지고 켜지는지 한번 볼게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고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서 얘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얘는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 제품이 뒤졌다라고 보면 돼요. 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얘는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팬이 동작을 하질 않아요. 얘는 그래픽카드가 사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리드텍 제품인데 이거는 손님한테 얘기를 해서 뭐 그래픽카드를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이거 AS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래픽카드 제조사 쪽으로 보내서 AS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보기 드문 경우에요.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보통 죽었다고 하더라도
화면이 안 나오고 쿨링 팬들이나 이런 내부에 있는 이런 쿨링 팬들이나 이런 애들은 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까지 다 안 돌아가고 그래픽 카드도 아예 그냥 무반응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분들이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량의 그래픽 카드가 무상의 AS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래픽 카드 제조사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점검을 받고 교체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무상의 AS 기간이 거의 뭐 끝나갔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뭐 공짜로 고쳐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무상 AS 기간이 끝나서 수리가 불가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뭐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증상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증상이에요. 뭐 한 1년에 몇 번 볼 수 없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로 인해서 이 PC가 정상의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AS 기간이 남아있으면 센터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AS기간 끝났으면 뭐 새로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